네, 서귀포시가 도내 최초로 시범 운영한 노상 무인 주차 시스템이 시행 4년 만에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주차비를 받지 못했고 또 잦은 고장과 민원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 못한 채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천지동에 위치한 노상 무인 공영 주차장입니다. 지난 2019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노상 공영 주차장에 무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면 바닥에서 제어 장치가 올라오게 되고 주변에 위치한 요금 정산기에서 결제를 맞춰야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무인 정산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정산기는 녹이 슬고 부서져 방치된 지 오래된 모습입니다. 바닥 제어 장치는 제거되고 이미 메꿔졌습니다. 서귀포시가 약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개 지역에 설치한 38면의 주차구역과 무인정산기 23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제 하다가 막 기계가 자꾸 고장나고 해가지고 막 하다가 지금에는 그냥 무료로 하고 있어요. 아깝죠. 돈 저희가 다 세금 내서 하는 거고 한데 아깝긴 하죠. 코로나로 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지난해 정상 운영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잦은 고장 등으로 수리를 반복하며 사실상 제대로 사용된 적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흉물처럼 방치되며 미관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거 안 되더라고요. 몇번 뜯었다 고쳤다 하더라고요. 아무도 교통에 불편한 거 아닙니까? 보행하는데. 서귀포시는 해당 무인 주차 시스템과 관련해 잦은 고장과 각종 민원 등으로 무료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나머지 정산기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